자, 골든부터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골든입니다. 네. 대표님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만에 찾아뵙는 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원이 마이크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오케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트레이 넬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나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빅나티. 네, 안녕하세요, 컬투쇼 첫 출연하게 된 우디 고차이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사장님 박수가 많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런 조합은 또 이게 처음이잖아요. 지금 처음 나오신 분들 꽤 많이 그렇죠. 계시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뭉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AOMG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이제 또 다른 레이블을 하나 차려가지고 하이뮤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컴필레이션 다 함께 같이 참여하는 앨범을 만들어서 예, 나왔습니다. 따로도 앨범을 또 내지만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 또 함께 참여해서 한다는 그렇죠. 개개인 앨범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다 같이 해서 레드 테이프 블루 테이프 14곡 28곡 오 예, 이렇게 28곡이 들어갔어. 네. 아, 더 많이 들어갔다. 예, 예, 그렇죠. 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막내 트레이드리 몇 살이에요? 저 17입니다. 와. 계속 하원이가 막내였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직도 고등학생일 것 같고. 몇 살 차이야 그러면? 한참 많잖아 그러면. 4살 차이. 4살 차이. 어머. 04년생이요. 제법 이제 형이라고. 제 04년생이에요. 그죠. 어린 녀석. 저랑은 또 이제 17살 차이나요? 17살. 17살인데. 17살인데 17살 차이나. 이야, 대단하네요. 와, 이게 한 분 한 분의 어떤 뮤지션을 뽑을 때 박재범 씨가 다 컨택을 한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등 래퍼를 네, 출연해서 이제 그루비룸이랑 우리 회사에서 약간 좀 엄청 추천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친해진 거고. 골든은요? 골든. 골든은 이제 JYP 때부터 우리가 연습생 때부터 지금 알고 있었으니까 같이 연습생이었어요. 15년 동안 지금 알고 있어요. 와. 그러다가 이제 근데 나오셔갖고 이쪽으로 오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형이 그때 회사 차린다고 해가지고 차리기도 전에 그냥 친한 형이고 아는 형이니까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뭔가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또 골든 씨가 약간 좀 이제 하는 음악이 하는 음악이 약간 소울이잖아. 그렇죠. 소울. 우리랑 맞아가지고 그게 약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약간 좀 서포트도 해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만난 컴퓨를 들어보시면 네. 아실 겁니다. 아 앨범 들어 닥치고 앨범을 들어보란 얘기죠? 신혜민님이 하이어뮤직 막내들 빅나티랑 트레이드엘 학교 수업은 못 하고 출근한 건가요? 빅나티는 몇 살이에요? 저는 18살입니다. 아, 한 살만 한 살 맞다고 또 한 살 맞았어. 약간 형의 그런 느낌이 그래, 있어. 예. 지금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까지 쓰고 있어갖고. 네, 너무 초췌해가지고 좀 가리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디고 차일드는요. 저는 이제 올해 25살입니다. 네. 꽤 있네요 나이. 꽤 있어 이제. 저쪽에 두 분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네. 여기 두 명이 너무 어려서 네. 약간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분들이 약간 조금 세대 차이가 있어 많이 나요. 네. 있어 보여. 그러면 지금 요즘에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격 수업 있을 때는 현장 체험으로 빼고 와요. 아 여기 오늘 네. 지금 현장 체험이에요? 네 진로 체험이라고 하고. 아 진로 체험. 네, 그럼 빼주더라고요. 잘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빅너티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도장 같은 거 찍어줘야 돼요? 아니 오늘 같이 사진도 찍어야 돼요. 아 인증사.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안 해주면 결석 처리되는 거죠? 맞아요. 아 이거 인증샷. 그러니까요.